저는 천안에서 전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살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출근하시면 퇴근은 언제 하세요? 퇴근은 일찍 끝나면 9시. 평균적으로 9시 반. 손님 많고 막 늦게 안 가시면 10시. 좀 유동적이죠, 아무래도. 매일 12시간 일하신 거예요? 그쵸? 안 힘드세요? 지금은 그래도 처음에 할 때보다는 많이 쉬는 거라서 괜찮아요. 여기가 가게이신가요? 네. 이게 저녁점이고요. 이건 앞치마입니다. 일한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이제 가게 한 데도 한 2년 다 돼가요.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로 직전에는 트레이너를 했었고요. 사진 작가도 했었고, 뭐 편집 디자이너도 했었고요. 보험 설계사도 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고 싶은, 어렸을 때 최대한 그래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직업적인 체험을. 이전에 하시던 일은 네. 왜 그만두게 되신 건가요? 아버지가, 어머니도 그렇지만 원래 정육점을 두 번 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하거든요. 계속 뭔가 이런 꿈을 갖고 계셨나 봐요. 누가 이런 정육점을 했으면 좋겠고,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제가 이어받게 됐죠. 근데 아버지 생각에도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네, 저한테 계속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오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의 재미를 좀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고기가 뭐 지방이라던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해체해가면서 광산에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가지고 약간 가공하는 느낌?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살치살입니다. 뭔가 보는 시각적으로도 그냥 기분 좋아요. 그래서 덕성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장사도 좀 잘 될 것 같은데 네. 수입이 혹시? 그냥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순수익 말고요. 그냥 월 매출. 그 수입이 엄청나신데요? 제가 올해 6월까지는 한 달에 두 번 쉬었어요. 주 5일 일하고 주말에 쉬는 사람보다는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오늘 진열할 고기인가요? 다른 아니고요. 글쎄요, 한 4분의 1? 이거 어디 부위예요? 이거는 등심인데요. 등심에 살치살이 붙어있고 양지가 붙어있고 그걸 다 분해 작업을 해요.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에 힘들었죠. 많이. 일단 너무 추워요. 신선도가 중요한 직업들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추울 수밖에 없거든요. 냉장고 기본 1.5도에서 2도. 냉동고 마이너스 영하 20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건 정리 같은 거 하면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거운 거 많이 들다 보니까 올해 6월인가? 갑자기 너무 등이 아픈 거예요. 병원 가니까 목 디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힘듦이 있었죠. 혹시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식당입니다. 두 곳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정육점 있고 식당 있고. 그럼 식당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바쁠 때 제가 조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숯불도 넣고 소고기도 아주 가끔? 그럼 옛날부터 소고기를 네. 좀 많이 드셨겠어요? 소고기는 정육점 하기 전에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아버지가 축산업을 계속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소를 키우세요? 네, 제 목장을 좀 크게 하거든요. 엄청 큰 건 아니고 한 3,400마리 정도? 그러면 아무래도 가족 사업이다 보니까 네. 좀 가족끼리 의견 충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옛날에 이거 일을 해보셨고 그 옛날에 약간 그런 방식 같은 거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 너무 잘 된 것도 있지만 좀 안 좋게 된 방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의견 충돌이 계속 생기고 없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도 가게가 잘 되기 위한 약간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좀 안정기입니다. 이제 쉬시는 거예요? 그쵸. 보통 언제 쉬세요? 고기 썰고 나서 다 썰고 이제 할 일 다 했을 때 아니면 약간 브레이크 타임 때 이럴 때 좀 쉬는 것 같아요. 그럼 쉬는 시간에 보통 뭘 하세요? 그냥 남들이랑 똑같죠. 뭐 유튜브 보고 뭐 폰 게임하고 막 넷플릭스 보고. 그럼 혹시 노드 VPN을 사용하시나요? VPN이요? 그 뭐지? 이번에 저희 콘텐츠에 후원을 해준 노드 VPN인데요. 네. VPN을 사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내 위치를 다른 나라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OTT 각국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의 정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드 VPN은 가장 빠른 VPN이 입증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불법 아니에요?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천 링크를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와. 일하는 시간 외에는 또 어떤 걸 하세요? 근데 거의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헬스는 22살인가? 그때부터 했으니까 한 8년? 혹시 사진 있어요? 사진... 네,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가장 최근에 찍은 거. 뭐 이것도 가장 최근에 같은 날 찍은 거고. 근데 운동하고 또 이거 힘든 일 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네. 아 근데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왜냐면은 체력이 원래 선천적으로 많이 약해요. 뭐 하드웨어가 별로 안 좋아서요. 이 일을 하려면은 결국엔 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체력이 붙으니까요. 그리고 근력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목장에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장이에요? 네. 집사가 엄청 크네요? 네. 저기도 다 소고 여기도 다 소고. 근데 아버지 지금 안 계신 것 같네요. 헐! 저희 말부터 보여드릴게요. 다시 돌아왔군. 잘 지냈어? 으악. 이 친구들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마 어디 출산한 송아지예요. 귀엽죠? 송아지들 추위를 많이 타면 금방 사망할 수 있어요. 근데 송아지가 최대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망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저희 불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고 춥지 말라 옷 같은 것도 입히고. 얘네가 가끔 이렇게 우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끔 탈주하거든요. 어떻게 탈주하는지 모르겠는데 소가 막 밖에 돌아다녀요. 그러면 소 잡으러 또 이렇게 소 몰이 해야 돼요. 어릴 때 다 했었어요. 그럼 소 한 마리에 혹시? 진짜 싸도 한 700만 원에서 보통은 한 1000만 원? 이제 이런 크기 친구들이 출하가 얼마 안 남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같이 하게 됐잖아요. 아버지가 좀 어때 보여요? 제가 막상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려운 일일 거는 알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정말 어렵고 옛날에는 아 진짜 더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축사하시면서 정육점 같이 하는 거니까 어머니도 같이 하고 이런 거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항상 지금도 감사하고. 네.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우리가 같이 가족끼리 일을 하게 됐는데 항상 의견이 맞을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같이 이런 마음을 이렇게 합심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